때문에 애터미를 만났는데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 있는 거예요. 사랑이.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 앞에 있는 문제, 역경을 당장에 줄일 수는 없지만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꿈에 여러분들이 미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부모님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는 그 꿈에 여러분들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. 미치겠다고 하면 함성을 지르세요. 미친 듯이 함성을 지르세요. 나는 미치겠습니다 하고 함성을 지르세요. 나는 미치겠다, 미칠 거다.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? 가족이 살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애터미를 만나면은 내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능력이 없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만 있으면은 누구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애터미를 만났는데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가슴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.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.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.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밤잠을 안 자고 애터미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. 가자, 가자, 애터미!